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212 체급은 그야말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했던 시합 중의 하나였습니다. 클래식 피지크에서 212 바디빌딩으로 전향하자마자 템파 프로를 우승하고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했던 조지 피터슨은 212 체급 3위를 기록합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자 50을 바라보는 카말 엘 가그니는 작년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3-4kg 이상 근육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다이어트의 강도를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된 숀 클라리다. 작은 체구이지만 엄청난 근육의 매스를 가득 채운 숀 클라리다에게서 보디빌딩 팬들은 로니 콜먼을 보았습니다. 시합 이후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미니 콜먼이었습니다. 서서히 식어가던 212 바디빌딩의 인기였지만 이 3명의 선수로 하여금 다시금 관심을 받게 됩니다. 조지 피터슨 외에도 클래식 피지크에서 212 바디빌딩으로 넘어온 선수가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밖에 되지 않았지만 키온 피어스는 엄청난 금메스를 보여주면서 212 바디빌딩 데뷔전이었던 시카고 프로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가 사이즈와 함께 준비한 근육의 세퍼레이션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의 아름다운 라인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이즈를 측량한 키온 피어스는 정말 무적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완성도 높은 모습을 하고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않은 키온 피어슨인데요. 보디빌딩 팬들에겐 앞서 소개한 212 바디빌딩 탑3 선수들과 키온 피어슨이 나란히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을 것입니다. 키온 피어슨은 내추럴로 IFBB 클래식 피지크 프로가 되었으며 프로 이후에도 꽤나 오랜 기간 내추럴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2019년 아놀드 클래식을 기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본인보다 월등히 사이즈가 큰 스티브 러우레스나 조지 피터슨 같은 선수들에게 패해 4위를 기록한 키온 피어슨은 그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단숨에 엄청난 사이즈를 측량한 키온 피어슨은 이후에 열린 뉴욕 프로에서 당당히 우승을 합니다. 하지만 둥근의 대부분을 가리는 클래식 피지크 팬츠를 입었을 때도 212 바디빌딩으로 전향을 했을 때도 그가 가진 날카로운 전면부의 세퍼레이션과는 달리 후면부에서 다이어트 강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212 바디빌딩 챔피언인 숀 클라리다와 2위를 기록했던 카말 엘 가그니와 비교를 했을 때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클래식 피지크에서 212 바디빌딩으로 전향한 또 한 명의 선수 조지 피터슨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이즈와 체형, 프레임 모든 것을 갖춘 조지 피터슨이 3위가 된 메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온 피어슨은 2021년 시즌을 위해서 사이즈를 서서히 증량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아름다운 쉐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이즈가 증량된 키온 피어슨의 모습은 챔피언이 되고도 남을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키온 피어슨의 팬들은 키온 피어슨이 단순히 사이즈 증량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 부위였던 후면부의 다이어트 강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특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